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강절소 선생이왈 천청이 적무하니 장창하처심고 비고 역비원이라. 도지제 인심이니라. 현재 수훈의 말 인간사오라도 천청은 양뇌하고 암실기심이라도 진목은 여전이니라. 직지서예운 악관이 양만이면 천필주지니라. 장자왈 약인 작불선하야 득현명전은 인수불해나 천필육지니라. 종과득과요 종두득두니 천망이 회회하여 소이 불루이니라. 제발획죄여 천이면 무소도야니라. 천명편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명을 두려워하는 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 해도 안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이게 명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이 말이 왜 나왔지요? 전국시대 때 서로가 그냥 땅바닥이 전쟁의 혈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늘을 거역하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보시오, 하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보존될 수가 있고 하늘의 이치를 거슬리는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말이 순천자는 존하고, 그러니까 천명에 순종하는 자는 보존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천명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고. 하늘의 그 천명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강절소 선생이왈, 이 강절소 선생, 이거는 율곡 이선생이왈, 이렇게 하는 뒤에 말해요. 강절은 소강절, 소옹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송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주자학, 이분, 이거에 문을 열고 처음 들어오신 분이지요. 예, 그런 분이에요. 강절소 선생이 이르기를 천청이 적무음이라. 무음하니 하늘이 듣는 것. 그러니까 하늘이 들으심. 그것은 적무음. 고요하고 고요해서 소리가 없는 것 같으나. 같으니 창창 하처심고 하늘을 쳐다본들 소용이 없지요. 푸르고 푸른 저 하늘이 하처심. 어디에 가서 하늘이 귀가 있는, 어디에 귀가 달렸나 이렇게 찾아보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하늘은 다 알고 있다고 보죠? 어디 가서 찾을 것인고, 비고 역비원이라.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은지라. 도지, 이 도자는 모두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국어 배우셨죠? 또, 할 때, 또. 예. 모두, 다만 지자니까, 다만 제 인심,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느니라. 이게 대통령 뽑을 때도 다 우리 천심은, 아니, 민심은 천심이다. 하지만 실제 정치하는 거 보면은 민심 말을 잘못 듣잖아요? 귀가 막히는 거죠. 현재 수훈의 말, 이 현재라고 했을 때 도가에서는 거의 검을 현자를 으뜸으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훈에 이르기를. 수훈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베푼 글 그런 뜻이죠. 현재의 수훈에 이르기를 인간 사어라도 천청은 양뇌하고,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사사로이 하는 말, 이 사실은 비밀스러운 말이지요. 극도로 비밀스러운 말이라 하더라도 천청은 양뇌하고, 하늘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양뇌, 우레소리와 같이 그렇게 크게 듣고, 있잖아, 비밀이야 해도 하늘은 크게 듣는단 말이에요. 암실기심이라도, 암실에서, 즉, 캄캄한 그런 속에서 기심, 마음을 속인다 하더라도, 신목은 귀신의 그 눈은 여전이라, 번개와 같이, 지금 말하면 전깃불처럼 훤히 본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신독이라는 말을 우리 배우셨죠? 암만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게 바로 신독입니다. 익지서에 이르기를 악관이 양만이면 천필추진이라. 익지서라는 글에 이르기를 악관, 이 관자는 두레박 관자니까 악을 담는 그릇, 선을 담는 그릇, 다시 말하면 양심에 이제 그렇게 볼수 있죠. 양심에 어긋나는 그릇은 악관일 거고, 양심에 탁탁 맞는 그릇은 선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악한 그릇이 가득 차게 되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베어버릴 것이다. 그를 죽일 거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끌어내리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천필추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자왈 약인이 작불선하여 득현명자는 인수불해나 천필육진이라. 육자는 죽일 육자예요. 창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사람들이 불선한 짓을 해서 현명을 얻는 사람, 현명은 이름이 드러나고 아주 돈도 많이 챙기고 하는 그런 것이 현명이죠. 득현명자는 현명한 것을 얻게 되는 사람은 인수불해나 사람들이 비록 해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늘이 반드시 그를 없앨 것이다.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니, 그것은 마치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수확할 수 있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걷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니, 천망이 휘휘하여, 이 망자는 하늘, 이 그물 망자니까 하늘이라는 그 그물은 휘휘하여 한없이 넓고 넓어서 소. 사실은 천망이 휘휘하나, 그죠? 소이 불륜이 이렇게 되겠죠. 천망이 넓고 넓지만, 소이니까 이자가 역질이구나. 소는 이게 이 그물 코가 총총하지 않고 성글성글 듬성듬성 그런 뜻이에요. 성글고 성글지만은 그래도 그 나쁜 짓한 놈은 다 걸러간다 이거죠.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 대상자는 바로 그 작불선하야 득현명자는 하늘이 다 걸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제왈 획죄 어천이면 무수 도야니라. 하늘의 죄를 획득하면, 즉 하늘의 죄를 지으면 무수 도야니라. 빌 바가 없다. 빌 곳이 없어요. 앞에 부모님한테 죄를 지으면 부모님한테 무릎을 꿇고 빌 수도 있고 친구한테 빌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죄를 지면 빌 곳이 없어요. 하늘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빌 곳이 없지.